시체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9시 27분 아들은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털어놓습니다. 아직 아들의 상황을 모르는 듯 사랑한다는 답장을 전합니다. 사고 선박 안에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대화도 눈에 띕니다. 가능하면 밖으로 빠져나오라는 아빠에게 너무 기울어져 움직일 수가 없다는 아들. 복도엔 탈출에 나선 아이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세월호에서 형에게 메시지를 보낸 동생. 배는 이미 침몰해 있고 구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놀라는 형에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생. 하지만 컨테이너가 떨어지고 방안 기울기가 이미 45도라고 말해줍니다. 이제 막 구조대가 왔다는 동생의 메시지에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형. 하지만 동생은 형의 메시지들을 끝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침몰 다음 날 아침 해양경찰 관계자가 나타나자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격앙된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사고 당일 저녁 약속했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울분을 터뜨린 겁니다. 아무 구조 작업 없이 또 하루가 지나고 구조에 대한 희망이 점점 멀어지자 분노는 이제 절박함으로 바뀝니다. 시신이 들어오고 아이의 이름을 확인할 때는 결국 절망에 빠집니다. 오열하고 분노하고 실신하고 결국 아이들을 품은 바다만 쳐다보는 가족들. 빨리 오지 마. 빨리 오지 마. 이들을 분노와 절망으로 몰아넣은 건 누구일까? 실종자 가족들이 모인 진도 실내 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 여기 계시면 오실 겁니다. 예. 보게, 얼굴 좀 보게. 딸을 구조해 달라며 하소연하는 문 모양의 아버지에게 전화번호를 건네받았습니다. 여기 전화가 아들분도 있어서 그 가족분이. 당시 문 씨는 딸이 처음에는 구조자 명단에 있어서 진도의 하수구까지 뒤졌는데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구조 명단에 딸 이름이 있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사고 초기 발표한 구조자 명단에는 문 양의 이름이 올라 있었던 상황. 재난대책본부가 진도로 옮겼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자 명단에 아직도 나오는데 왜 어디 갔어? 해군과 해경의 구조인원이 몇 명이 동원됐는지, 현재 구조인원은 몇 명인지, 사고 현장에는 상황을 알 수 있는 현황판 하나 없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작업하는 게 우선입니다. 정말 어떤
지휘라든지 상황실에 대한 환경을 잘 만들지도 않으면서 이걸 지금 구조 작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정부 혼선은 사고 당일부터 예견됐습니다. 저런 구조가 아니라가지고 구조 중이래잖아. 근데 왜 저런 구조를 하냐고. 사고가 난 지 5시간여 지난 16일 오후 2시. 사고대책본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구조자를 36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구조자는 368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112 신원을 확인해서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 참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안도감도 잠시. 한 시간 만에 구조자 숫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368명이 아니라 164명. 실종자 수는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구조가 164명, 사망이 2명, 실종이 294명으로 구조인원 368명에서 164명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